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되었던 게 있습니다. 아침에 8시 50분에, 보면, 뉴데일리 경제에서, 7월 4일, 8시 51분에 처음으로 입력됐던 것이, 장소희라는, 이거는 놈이라고 해야 되죠? 연이라고 해야 됩니까? 장소희 기자가, 처음에는 이제 단독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단독으로 기사를 내면서 삼성전자가 통과했다.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장 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실 무근 되게 나오면서 그 기사도 이제 제목도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한번 하락했다가 장후반에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제 뭐 여기 댓글로 욕을 엄청 먹고 있던데 저는 욕 먹어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우선 뭐요 기사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과연 납품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뭐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먼저 광고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상 검색기 특강이 있습니다. 7월 5일 오후 5시에 주식창 어플에서 저희가 검색기 특강을 진행합니다. 상상 검색기, 그리고 신고가 임박 검색기. 자, 2개월 문자 서비스 포함해서 54만원, 6개월 문자 서비스 포함해서는 120만원. 초특급 할인 혜택 진행하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고, 문의는 02676040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S 번호는 2개월에 1668-4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진행을 할수 있고요. 열심히 또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 강의 보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6개월도 ARS 번호가 있습니다. 1668에, 자, 3964번, 1668에 3964, 1668인데, 6자가 너무 많이 붙었네요. 6개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요 6개월, 하고 2개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종목 최근에 추천했던 내역들인데 윈펙, 뭐 데브시터즈, FNS테크, 뭐 코아시아, DIC, 유벨룩스, 대봉LS, 주성엔지니어링 다 급등 나왔다 그죠? 실제 추천주 내역입니다. 모든 추천주 내역이고 그만큼 좋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사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정말 이거는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기본 이제 상도가 없는 거죠.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고소고발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덜을 좀 떠올리셨던 분들도 많으시다고 오늘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엔비디아 관련된 삼성전자 얘기를 드릴 때, 자, 여기 모든 산업에 핵심, 반도체 총정리 얘기를 하면서, 요게 언제 거냐면, 6월 22일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공부를 했던 것이, 자, 요거였어요. 향후 전망 얘기를 하면서, 단독 기사 조심해라. 단독 기사 조심해라. 그래서 단독 기사 제가 조심하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왜이 단독 기사는 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독 기사를 좀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도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 것이 야 어떻게 알고 이거를 또 미리 얘기하셨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납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테스트는 통과될 것이라고 봐요. 다만, 이런 식으로 말고, 뭔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좀 진중하게 저는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삼성전자가 잠정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잠정실적 발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이제 7월 5일 날 잠정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7월 5일 날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이슈 자체는 잠정실적을 앞두고 그 일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주가 모략질 정도로밖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요즘 그 젊은 층 말로는 뭐 어그로 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뭔가 이제 통과됐다면 통과됐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들을 좀더 이끌어 줄수 있는 존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자기 이름만 밝히고 얼굴을 안 밝혀서 그런지 나중에 수정을 해가면서 이것도 10시 50분에 수정하고 또다시 4시 12분에 또 수정하고 그러면 자기 기사에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기사를 적으면 안 되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하면서 제가 추천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AS 해드리겠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추천한 종목에 대한 자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업들은 별표 3개, 그리고 이제 별표 중요하다. 이거는 꼭 들고 가자, 집중하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문자에도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빠지면 빠진 대로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더 보유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틀렸네요. 다음에 또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독 기사에 대한 부분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수율을 과연 잡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율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율이라는 것이 이제 불량률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량률이라고 하면, 불량률이 만약 70%다. 10개 중에 7개는 못 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수율은 30%입니다. 자, 수율이 만약에 60%다. 그럼 불량이 40%라는 거예요. 수율은 쓸수 있는 양. 실제 생산된 정상적인 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 칩수를 얘기하는 건 불량률이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쓸수 있는 칩은 이제 수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 수율이라는 것은 10개 중 6개를 쓸수 있다. 근데 30% 수율이라는 것은 10개 중에 3개만 쓸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문제가 된다고 추정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SK이닉스가 현재 수율이 80% 가까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HBM에 대한 수율이 80% 나온다. 그 10개 중 8개가 가능하다는 거고, 나머지 2개가 안 된다는 얘기. 마이크론이 얼마 나오냐면 약 40에 50% 얘기하는데 40% 초반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통과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삼성전자가 40%가 안 된다는 얘기고 다르게 보면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30% 채안 된다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율을 단기간에 올리기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런 수율에 대한 부분이나 반도체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을 볼때 우리가 최소 3개월 얘기를 합니다. 길면 6개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6월 달에 나왔다는 게 7월 달에 엄청나게 하더라도 사실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뭐 기적이라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 3분기 내 테스트를 확대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봤던 것은 저는 이제 9월 달을 얘기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9월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해내지 않을까. 사실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도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또는 이제, 우야무야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7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일정들이 대단히 많아요. 폴더블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글로벌적인 분위기에서는 또 올림픽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에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점이, 그러면 수율과 관련되는 공정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때도 말씀드린 것이 수율 개선주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율 관련주를 앞으로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삼성전자 강하게 올랐던 만큼 또 수율 관련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8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웨이퍼를 제조하고 거기에 산화막을 한번 입히고, 그리고 산화막을 입힌 것 위에 포토 공정,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얇게 그리고 정밀하게 그릴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식각이랑 깎아낸다라는 거죠. 불순물이라든지 또는 여기 그림 그렸던 옆에 거를 이제 쳐낸다는 거예요. 깎아내고 또는 이제 씻어낸다, 씻어낸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착이나 이온 주입은 이제 그 그림 안에 그림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증착이나 쌓아내는 과정들, HBM에서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통하도록 이제 금속선을 연결하고 테스트,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불량에 섞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 4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금속 배선, 사실 이제 뭐 금속 배선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결국 식각, 증착, 이온 주입, 테스트 이런 공정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 포토 공정이 해당하는 기업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제 ASML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식각으로 유명한 기업이 이제 램리서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여기까지 전공정이거든요. 6번까지요. 여기 전공정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기업이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기업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국내에서도 이런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재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였던 반도체 장비주들은 대부분 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은 최근에 이제 급등을 꾸준하게 보였던 이제 DI. DI는 뭡니까? EDS. 테스트 장비 업체죠. 테스트 장비 업체. 마찬가지로 계속 신고가를 보여줬던 이제 YC 같은 기업들도 테스트 장비 기업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거래 관계가 두터웠다가 2023년도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를 후기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도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얘기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테크닉 이런 기업들도 있고, 우리가 증착 관련 이 리플로우 장비라고 하는 것이 PSK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 지금까지. 근데 예전에 이렇게 주가 되는 기업들 움직였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장비 업체의 전반적으로 재평가 다 받고 있거든요. 그 리플로우 장비가 또 SDI라는 기업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적인 움직임이 다들 어때요? 대부분 다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정장비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K-C택 같은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세정장비 업체의 제오스라는 기업이 오늘 이제 반등을 좀 더 붙이는 모습들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삼성전자는 수율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해외 증시 안에서도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현재 신고가 움직임, 램리서치 신고가 움직임입니다. 거기에 ASML 같은 경우에도 ASML도 신고가 움직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 HBM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 통과에 대해서 상당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봐요. 다만 오늘 저런 이제 단독 기사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 부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좋은 기업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언론 플레이에 어그로를 필 필요가 있나요? 이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괜히 이제 의심을 사는 거예요. 7월 5일에 실적 발표 있으니까, 잠정 실적 있으니까 일부러 한번 저렇게 들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런 쓸데없는 의심을 받을 짓을 하고 있어? 자, 지금 이제 보면 공법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TC-NCF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TC-NCF 방식이고, SK이닉스가 이제 MR-MUF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는 독과점입니다.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이걸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SK이닉스의 현재 수율이 약8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게 좀더 개선된 기술은 맞아요. 이게 훨씬 더 얇게 나오지만, 대신에 이제 하이 스트레스, 그만큼 이제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얇게는 나오지만, 불량률이 높게 형성되는 거고, 요거는 대신에 이제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대신 불량률이 상당히 적게 나오거든요. 이건 열을 한번 가하는 방식이고, 이거 열을 여러 번 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 HBM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점유율, AI 반도체 점유율 92%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AI 반도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HBM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두 가지 기업과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는 거대 괴물이 함께 포함이 돼가지고 공급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실적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콜 테스트를 원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저는 엔비디아라고 봐요. 그 정도로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날 때마다 다른 여타 업체들도 이런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는 상당한 기술적으로 앞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AMD라든지 메타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구글 알파벳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현재는 가장 마음이 급할 것이다. 실제 엔비디아가 1분기까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월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1분기, 5월 달부터 7월 달이 2분기, 8월부터 10월 달까지가 3분기,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가 4분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2분기에 대한 실적을 결정하는 7월 달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적적인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콜테스트 통과는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마음이 가장 급한 존재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성공을 가장적으로 바랄 것이다. 적어도 9월 전에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콜 테스트는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이런 단독 기사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저력을 깎아먹는 행위가 될수 있다고. 저는 이런 기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삼성전자는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 SK이닉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런 거짓된 정보 흔들리지 말고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좀 보고 접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관련된 수율 개선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좀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뭐 시끄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글로벌 주도주는 엔비디아고, 그 엔비디아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함께 동조화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에 대한 상승을 의심하지 말자. 오히려 빠질 때는 기회다. 자, 삼성전자가 7만 5천원 빠졌을 때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자, 7만 8천원을 지금 살수 있다. 8만 밑에 살수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좋은 종목은 저렴할 때 보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술주에 대한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상세히 또 언론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